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그 창세기, 이제 창세기가 성경 제일 처음 책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너무 아름답게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최초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인문학 서적들, 또 우리가 고전으로 읽은 그 서양의 유명한 그 고전 소설들 있죠. 그런 데서도 다 그런 이야기들, 선악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서 그 가인의 후예 뭐 그런 예 가인의 표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책에서 읽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아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이라는 거를 직접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안에는 도대체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왜 죄를 지었고, 가인의 표지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시는 분인가, 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자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접 성경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책이고 어떻게 내가 성경을 시작해서 읽어야 될지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숙제로 항상 미뤄뒀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가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벨이거든요. 그런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뭐 그렇게 기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벨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두 형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제 역사의 뒤로 물러가고 이제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농사를 짓는 가인이 훨씬 더 부유했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양을 왜 쳤을까요? 그 양의 털과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에 양을 키우는 이점은 훨씬 아마 적었을 거예요.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래로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방법이 제사였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는 아무 데나 하나님이 그 동산 안을 거니실 때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가 아주 아주 중요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그 농사를 지었던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봤을 때는 어떤 제사의 형식, 내용, 그 어떤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수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게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그것을 가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면서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화를 내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인이 너무너무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에 대한 소원,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와서 엎드리느니라. 죄는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저는 언제 그 중국의 그 우리 한자 수업을, 한문 수업을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자를 배우는 그 내용 안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악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귀중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동생이 밉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동생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분노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자기 속에 그 분노를 더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분노로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 되게 뜨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저희 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 저 아들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화가 나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면 그 특유의 표정이 있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신대요.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 애들도 이제 선생님 눈치를 딱 보고 아 화가 나셨구나 생각해서 애들도 가만히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신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오전에 주로 그 일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이제 고등학교니까 수업이 많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종례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 또 본래 가해자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전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이제 오전 시간부터 해서 많은 시간이 이제 하루 종일 여러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선생님은 그 침묵을 하시고 돌아가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종례 때쯤에 오셨을 때는 정말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신대요. 제 아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이제 잊어버리고 식은 줄 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린 아들이 그 말을 해서 저도 뜨끔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돌아서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잊어버렸을 텐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꼬치꼬치 케이 부르면서 이성적으로 따져가면서 저의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인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은 그 화를 잊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눌러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도 그것을 삭혀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어떤 제사를 드릴 그런 방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억울한 분노를 키워서 그것을 엉뚱한 동생한테, 아무 죄 없는 동생한테 폭발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읽어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제나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시점부터 새롭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과거의 일을 들춰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분노하시고 폭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그 범죄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고 동생을 죽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이 너희 동생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땅이 다시는 네가 수고를 해도 너의 수고의 대가를 땅이 내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오늘날까지도 많이 수고하고 애써도 시험에 떨어지든지, 또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죄로 말미암는다는 생각을 제가 성경을 읽고 발견을 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정말 수고해서 공부를 했고 충분히 성적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학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또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 너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 세상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뭔가가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수고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지 어쩔지 하는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구나.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제가 20대 때참 많이 했었어요. 20살 때 대학 시험 두번 치르고 나서 정말 깊게 그 부분을, 죽음에 이르는 생각을 할 만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대답이 성경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짐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창세기 4장에도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범죄함으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수고를 해도 땅이 그 소산물을 내지 않는 그런 너무 끔찍한 그 매임이 생긴 거죠. 얽매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범죄는 사실 최초의 범죄, 살인이라서 엄청 크기는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최초의 범죄, 더 진짜 최초의 범죄잖아요. 그 범죄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싶을 정도로 죄라는 생각도 잘 들지 않아요. 이제 물론 지금 이두 번째 범죄,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큰 죄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만 해도 우리는 형제를 죽인 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 살인자라는 말을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다가 담으려고 하면서 사실은 심호흡을 크게 했거든요. 이게 너무 짧은 이야기지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수십 편을 해야 될 만큼 사실은 긴 이야기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몇 편이나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소한 한두 편은 이어서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고, 그 범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죄의 씨앗으로 남아서 우리는 수시로 형제를 욕하고 분노를 품음으로 동일한 살인의 범죄를
반복하는 그런 제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 오늘 제 이야기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